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확대를 주문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시중은행들의 주기형 상품 비중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 DSR의 효과로 풀이되는데요. 하지만 금리 인하 시기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고 대출자 부담이 커질 것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이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중 주기형 상품의 비중은 77.2%.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공개했던 주기형 비중인 10.1%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신규 취급액 한정이지만 지금 추세라면 당국이 목표로 잡은 연말 30% 달성도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차주의 금리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 비중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주기형을 택한 가장 큰 이유는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 때문입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상한 차주들이 최대한 싸게 많은 대출을 받으려 한 겁니다. 현재 주기형 상품의 금리는 변동형보다 최대 1%포인트 이상 낮습니다. 혼합형 주담대가 고정금리에서 제외되면서 주기형 상품만 스트레스 DSR에 제약을 받지 않아 대출 한도도 가장 높습니다. 인터넷 은행들도 주기형 상품 출시에 나섰습니다. K뱅크는 지난달 말 5년 주기형 주담대를 출시하며 혼합형 판매를 중단했고, 카카오뱅크는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상품을 준비 중입니다. 다만 고정금리 확대로 향후 통화정책 전달 속도가 늦춰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시중금리가 낮아지면 그게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가계 입장에서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소비지출이 늘어나서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 게 통화정책의 정상적인 메커니즘이거든요. 대출금리가 묶여버리면 이런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고정형을 선택한 차주의 부담이 늘 수도 있습니다. 대환대출로 금리가 더 싼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지만 기존 주담대 상품을 대출받은 지 3년 이내라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호진입니다.